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1일 언론 기시다 총리 사실상 퇴진 요구라는 기사예요. 저조한 지지율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뭐 스가 전 총리는 전날 잡지사 문예춘추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정치 불신 요인으로 비자금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 돈 문제가 끼면 안 되죠. 기시다 총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대로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 쇄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실상 기시다 총리 불출마를 압박하고 퇴진을 요구한 발언이라며 이미 당내 중견 및 젊은 세력으로부터 기시다 퇴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스가 전 총리 발언으로 당내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자 3년 전인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은 만큼 자민당 총재에 불출마하면 총리 자리도 내놓게 된다.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년 전 스가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할 때 못지않게 추락한 상황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3일 1023명 응답자 수 기준으로 상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이 23%로 5월보다 3% 하락했다며 기시다 정권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2%인데 기시다는 23%네요. 이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더 재임을 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총재 임기 끝나는 9월을 꽂았고 29%는 즉각 교체라는 답을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정치인이 사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뇌물이나 불법 돈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여성 문제가 불거지면 수명을 다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여성 편력이 드러나면서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구구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누군가. 대단히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목되던 사람들이 여성 문제가 나오면서 성추문 얘기가 나오면서 다 추락했죠. 한마디로 뇌물과 여성 문제는 정치인의 목줄을 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이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뇌물 부분도 없고 또 여성 편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걸려 있어요. 거대 야당은 국민이 준 것은 이재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 1일 언론은 기시다 총리 사실상 퇴진 요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